자, 170에서 172번 중문입니다. 정말 좋은 본문이고요. 우리가 풀게 될 고난이도 본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American Revolution. 일단은 밑줄만 그어볼까요? 얘가 뭐죠? American Revolution. 해석을 하면 미국 혁명 아닙니다. 독립전쟁이에요. 1770년대 독립전쟁을 American Revolution이라고 합니다. 됐지? 미국 혁명이 아니에요. American Revolution은 독립전쟁이야. 자, 미국의 독립전쟁은 유일한 전쟁이래요. 지금 원을 전쟁으로 해석했어요. 왜? 레볼루션을 혁명이라고 해석 안 했잖아요. 그쵸? 독립전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유일한 전쟁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현대 역사에서 휘치, 이때 휘치는 뭘 봤습니까? 전쟁을 받는 거죠. 어떤 전쟁이냐면 그것을 준비했던 지식인들을 즉 독립전쟁을 준비했던 혁명을 준비했던 지식인들을 디바워 개걸스럽게 먹다죠. 그러니까 멸망시키다죠. 멸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파워 권력을 가져다준 거의 유일한 전쟁이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대부분 중간에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는 거죠. 개걸스럽게 먹혔다죠. 그런데 미국의 독립전쟁 혁명은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권력을 지었잖아요. 1대 대통령, 3대 대통령, 3대가 토마스 제퍼슨이고 독립선언문을 주체적으로 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지금 잘 기억하시고 172번 문제 보세요. 172번. 이 172번 문제는 뭘 봤어야 되냐 하면 좀 내려져 볼까? 레볼루션의 S를 봤어야 됐어요. 아메리칸 레볼루션이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한동안 독해 문제의 유행인 적이 있었죠. 함정을 파는 거. 지금 어디서 많이 파? 텍스에서 파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이제 좀 이따 본문에서 보고 왜 3번이 답이 아닌지도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자, most of the signatories, 서명한 사람들이죠. 이 서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식인들이죠. 자, 대부분의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었어요. 배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장투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배운 지식인들이었대요. 자, 왜 유일한 전쟁인지 첫 문장에서 자, 보자. 이 전통은 ingrained. ingrained이 안에다 새기다죠. 음각으로 새기다. 음각으로 새겨졌다니까 안에 배어났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ingrained 깊이 새겨든 이렇게 외우잖아요. 자, 이 전통은 스며들게 되었다는 거죠. 미국에. 그런데 그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들은 지식인들이 됐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정치인들은 지식인들이라는 건데 왜? 태동부터 그랬잖아요. 지식인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무사가 아니라 군인이 아니라 자 제퍼슨, 링컨도 다 그랬다는 거죠. 다 지식인 출신이라는 거죠.
이 정치인들은 수행했어요. 그들이 정치적 기능을. 자,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은 정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겉 뒤집었죠. 그러면 뒤에는 뭘 수행할까요? 뭘 수행해야 할까? 당연히 지식적 기능을 수행하다죠. 그게 나와야죠. 왜? 지식인들 출신이니까. 자,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느꼈어요. 좀 더 보편적인 책임감을. 이 보편적인 책임감이 뭘까요? 교육해야 하는 책임감일 거예요. 왜? 지식인 출신이니까. 사람들을 교화, 계몽해야 되는 거죠. 그런 책임감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규정했어요. 이 책임감을.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교육을 시켰겠죠. 미국에 살아있는 학교가 있어요. 정치학에. Political Science는 그냥 정치학이라고 하면 됩니다. 미국에 살아있는 학교가 있대요.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정치학으로 살아있는 학교가 됐다는 거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Political Man이니까 정치학. 그죠? Political Man. 그런데 왜 스쿨을 썼을까요? 인텔렉추얼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교를 만들거나 다름없게 했다는 거죠. 왜? 인텔렉추얼 출신이니까. 하지만 이런 적이 없었다는 얘기야. 전 세계에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쥔 사람들은 다 무사였죠. 펜보다는 팔이 먼저였잖아.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였고요. 그런데 미국은 유일하게 펜 든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걔네가 정치도 하면서 펜의 역할을 그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컸겠죠. 왜? 머리에 든 게 아무래도 무사보다는 많으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임팩트. 여기부터 나온대요. 임팩트. 사실상. 이때 it은 스쿨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나온 it은 전부 다 스쿨이에요. 살아있는 이 학교는 그 순간에 유일한 학교죠. 완벽하게 적응된 학교죠. 현대 세계의 응급 상황에 완전하게 적응된 학교예요. 그러니까 현대사는 이머전시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잘 적응이 되어 있어요. 왜?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변동이 생기고 급격한 일이 생겨도 충분히 대처 가능했다는 걸 어댑티드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어댑티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자, 그리고 원, 엔드, 마지막, 마지막 줄, 엔드 원. 원은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냐면, 빅토리어슬리, 승리하여 의기양양하게 공산주의에 반대할 수 있었던 학교예요. 왜? 지적으로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이론인지 배격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세 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맨 마지막에 세 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이어갔던 사람들이 인텔렉추얼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죠. 자, 이제 문제 보죠. 자, 170번 타이틀 동그라미. 이 본문에서 중심 생각을 잘 표현한 제목은 1번 독립전쟁의 설립자들. 1번은 왜 답이 안 될까요? 미국의 독립전쟁을 만든 사람들. 그게 어쨌다는 건데. 그죠? 미국이 정치 철학의 토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훨씬 좋은 답이죠. 사실 1번과 2번을 합친 게 제일 좋은 답이에요.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사람들,
미국 정치 철학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파운더스가 아니라 토대죠. 토대가 된 이야기잖아. 그로 인해서 미국이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좋은 답이 됩니다. 자, 3번 읽어보죠. 제퍼슨과 링컨 나오는 순간 답이 아니죠. 왜? 예시에 불과하죠. 지역적인 거예요. 4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171번 올려주고 본문에 따르면 1번 미국은 현대 역사의 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대 역사의 땅이라는 얘기는 미국을 보면 현대 역사가 다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미국이 현대 역사의 전형이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현대 역사와는 지금 다르잖아요. 대부분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디파워됐다고요. 그죠? 그러면 전형이라고 할 수 없죠. 유일한 전쟁이고 유일하게 지식인들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죠? 전형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겁니다. 2번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들은 모두 잘 교육을 받았다. 세 번째 줄 보세요. 모두라고 안 하고 모스트라고 했죠. 모스트. 대부분 올이 아니죠. 3번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었다. 스테이츠맨이 아니라 인텔렉츄얼스라고 해야죠. 그래서 스테이츠맨이 아니라 인텔렉츄얼스라고 해야지 맞는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적응성이 미국 정치학의 특성이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미국은 살아있는 정치 학교를 갖게 됐죠. 그 학교는 지금 이 순간에 유일한 학교인데 현대사회의 응급상황에 잘 적응된 학교거든요. 답 4번 맞죠? 그치? 자, 다음에 172번 파블로 웨이 길을 갔다죠. 자, 길을 닦았다는 얘기는 먼저 일으킨 거예요. 그죠? 이 본문에 따르면 레볼루션에 S가 붙어 있는 게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앞에 아메리칸이 없었다는 게 함정이었다고요. 즉 독립전쟁을 일으킨 지식인들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혁명을 일으킨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되게 디바워 당했죠. 그래서 디바워의 패러프레이징인 디스트로이드를 써야죠. 1번이 답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 문제를 풀 때 얘를 잘못 봤어요. 내가 잘못 볼 정도는 다 잘못 본 거죠. 그치? 그래서 3번을 쓰려고 했습니다. 존중받는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존중을 받는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처음에는 나도 미국 혁명인 줄 알고 3번을 쓰려고 딱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해? 오히려 진정한 존중은 무소유, 무권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왜 답이 없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니까 이거였다는 얘기죠. 3점을 파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172번, 1번입니다. 기가 막힌 문제였습니다.